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발효됩니다. 오늘 주제는 레몬 발효입니다. 레몬도 발효가 됩니다. 여러분들 레몬이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제가 말해도 다 아실 겁니다. 뭐 종편이나 방송 이런 데서도 뭐 레몬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요 레몬 짤라 그러면 요런 게 있어야 되죠. 요거는 시장에 그럭집 가면 팝니다. 이제 요런 걸 하나 이게 3,000원인가 5,000원인가를 줬는데 레몬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요 위에다가 요걸 딱 돌리면 됩니다. 레몬을 이렇게 쫙 돌려버리면 밑에 레몬 액이 나오게 되죠.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레몬을 그때그때 이제 짜가지고 드시면 좋죠. 근데 레몬을 발효해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레몬 이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.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것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레몬 발효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강판을 가지고 레몬을 구입을 하십시오. 그래서 이제 한 10개나 20개 정도를 이제 마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짭니다. 다 짜고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넣어야 됩니다. 레몬이 레몬산이잖아요. 그래서 그 새한 것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데 이제 여러분 넣게 되면 이제 한참 놔두면 플라스틱이 좀 쪼글쪼글해집니다.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유리에다가 넣으면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. 이렇게 레몬 원액을 다 이렇게 넣습니다. 넣고 난 뒤에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. 레몬만 놔두게 되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막 혹시나 상할 수도 있고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습니다. 이제 요 정도 양 같으면 이제 요 종자균 한 2g 정도를 넣습니다. 요 안에 보면 이제 요게 1g이에요. 한 스푼 딱 뜨면 1g인데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. 가루로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균들이 가루로 되어 있느냐 그러는데 원래는 액체상으로 되어 있죠. 그걸 동결 맨 마지막에 동결 건조시킨 겁니다. 동결은 이제 그 동결이라는 거는 얼은다는 거거든요. 얼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조라는 거는 말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동결 건조된 그런 균이다. 그러니까 으르고 말란 그런 균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.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여기에 이제 스푼을 해가지고 두 스푼을 여기에 넣어놔요.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. 저는 이미 넣어놨습니다. 넣어놓고 뚜껑을 여러분들이 딱 닫죠. 그리고 요거 어디 놔두느냐? 냉장고 놔둬야 됩니다. 냉장고. 네, 냉장고에다가 이제 시원한 데다가 으르지 말고 냉장고에 여러분들이 놔두게 되면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 다음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시끄러운 게 싫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냉장고에 놔두게 되면 그 시끄러운 거, 억수로 시끄러운 게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. 맛이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물에다가 조금 타먹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뭐 많이도 안 탑니다. 약간 탄 겁니다. 이렇게 딱 타가지고 평소에 물 마시고 싶을 때 이제 먹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발효 종자균을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얘들이 발효를 합니다. 그러면 레몬을 발효하면 이제 아무래도 레몬의 그 성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렇게 쪼개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먹기도 좀 부드럽고 훨씬 더 좋다는 걸 느낍니다.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계속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요즘 레몬 되게 싸거든요. 이 레몬이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. 쌀 때는 뭐 한 4만원, 5만원, 한 박스에, 큰 거 한 박스에 4만원, 5만원 할 때도 있고, 비쌀 때는 뭐 8만원, 9만원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수입 과일이다 보니까,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싸고, 어떨 때는 조금 뭐 2배 이상으로 이제 비싸고 이러는데, 여러분들이 쌀 때 드셔야 되죠. 뭐 비쌀 때 괜히 드실 필요 없습니다. 비쌀 때는 또 다른 걸 또 드시면 되죠. 자, 레몬 발효하는 거. 억수로 쉽죠. 그럼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죠. 다음번에 제가 요 레몬 발효액을 한 방울 딱 찍습니다. 요거를 갖다가 이제 딱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제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위상차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. 위상차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딱 봐요. 보면 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요 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이래 있으면 그거는 발효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뭐 균들이 하나도 없고 다 돌아가셨다 이러면 그럼 발효가 안 되는 거죠. 제가 찍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레몬 발효
발효 된다. 이렇게 만들어서 타 먹으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